안녕하세요. 주님의 제자교회 성도님들,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모두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코비드 때문에 심려가 많으시지요? 또 댁에서 답답하지는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전도위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짤막한 연극을 준비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바이러스가 저희들의 삶을 위협하고 또 두려움이 엄습하는 이때에 저희들이 정말 경계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있지는 않은지 한번 상고해보기 원합니다. 부족하지만 함께 감상해 주시고요. 또 다시 뵙는 그 시간까지 우리 한 분 한 분 모두 주님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어디가 아파서 오셨어요? 검사 결과 보러 왔어요. 네, 요즘은 건강이 많이 걱정이죠. 어머, 걱정은 무슨 걱정? 돈이 없어야 문제죠. 아, 혹시 종교는 있으세요? 종교요? 난 나를 믿어요. 네, 이분은 자기 자신을 믿는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검진받으러 왔어요. 아, 네. 그런데 얼굴 표정이 좀 얼굴빛이 아, 바이러스 때문에 불안하고 좀더 뒤숭숭하고 그러네요. 그런데 어머나, 무슨 증상이라도 있으세요? 아니,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불안해요. 네. 혹시 예수는 믿으시나요? 아, 참 어떤 신앙이에요, 이래봬도. 교회는 열심히 드나들고 또 나름 봉사도 하고 선교도 갔다 오고 그런데도 어째 나이 들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피곤하고 그러네요. 네, 이분은 모태신앙이시라는데 이렇게 염려가 많으시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안 좋으셔서 오셨어요? 아, 안 좋은 건 아니고요. 갑자기 살이 불어서요. 예전에는 홀로를 했었거든요. 아하. 살이 쪄서 오셨군요.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 그럼요. 종종 교회 가지요. 가끔 기도거리가 있을 때마다 교회 가서 쫄랑 기도하면 만사가 술술술술. 제가 요즘 기도거리가 없어서 좀 뜸했는데 교회 가서 살 좀 빼게 해달라고 기도 좀 해야 되나? 네, 이분은 필요할 때만 믿는 탄세적 믿음을 갖고 계신 분이시네요. 안녕하세요. 어디가 많이 안 좋으세요? 네, 검사 결과가 안 좋네요. 병원에서도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게 없대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담담하세요? 네, 저는요. 그래도 감사할 게 참 많거든요. 감사요? 네. 믿지 않던 저희 친정 시댁 식구들이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우리 아이들도 청년부에서 얼마나 열심인지 몰라요. 그리고요, 제가 무엇보다도 감사한 것은 다니엘 오늘 이 세상을 떠나도 천국에 들어갈 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네, 이분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계신 분이시네요. 여러분, 여러분도 이분과 같이 천국에 대한 확신 있으세요? 제가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 아주 기쁜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뭔 기쁜 소식이요? 난 지금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아, 그러시죠.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은 아마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이 기쁜 소식은 천국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라는 사실이에요. 웬 뜬금없이 천국은? 그것도 값없이? 이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있어요. 천국은요, 하나님께서 공기, 물, 햇빛처럼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 주신대요. 네, 여러분, 지금까지 사시면서 맑은 공기가, 따스한 햇빛가 내신 적 있으세요? 또 그 소리예요. 나 다 알고 있는데. 네, 그러시죠. 그런데 이 선물은 거저 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아무나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왜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요, 우리 인간에게는 죄가 하나도
일도 없어야 돼요. 그럼 난 천국 가겠네. 난 죄 하나도 안 지어요. 내가 얼마나 착하게 사는데요. 베풀기는 또 얼마나 많이 베풀고 사람들이 나를 기부 천사라고 불러요. 아니 어쩜 그래요. 저도 친구들이 법 없이도 산다고 하는데. 와우, 이 두 분은 걸어다니는 천사시네요. 어머,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어요? 선의의 거짓말은 뭐 가끔. 저는 거짓말하면 얼굴이 빨개져요. 남편이나 시댁에게 늘 잘하세요. 너는 여시 같은 동서만 생각하면. 맞아요. 어떻게 그렇게 늘 잘해요? 그거 봐요. 나 그럴 줄 알았다니까.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하는 죄. 살인, 강도, 간음, 도둑질.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죄.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거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 말로나 생각으로 짓는 죄. 교만, 증욕, 탄심, 미움, 시기, 질투, 거짓말. 네, 세상에 이런 죄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죄, 불순종의 죄가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 네, 그래요. 세상 유익과 복만 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 괴문턱은 뻔질나게 드나들면서 세상 염려는 다 하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 것. 내 마음대로 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것. 네, 바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죄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미세한 바이러스도 참 무섭지만 정말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같이 범하는 죄이지요. 특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순종을 용서하지 않으시니까요. 네, 그렇다면 이런 죄인이 어떻게 하면 영생을 선물로 받을 수 있을까요? 이것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을 잘 이해할 때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셔서 우리를 벌하고 싶어 하시지 않으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공의로우셔서 우리의 죄를 반드시 벌하셔야만 합니다. 그럼 하나라도 죄 지으면 벌 받나요? 그럼 난 어떻게 해요? 걱정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멋지게 해결하셨어요. 어떻게요? 바로 사랑하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셔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시고요. 우리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갚아주셨어요.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고자 해요. 네, 그렇다면 이 귀한 선물을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요? 봉사를 많이 해야죠. 선교를 많이 해야죠. 기도를 많이 해야죠. 성경을 많이 읽어야 돼요. 그런데 봉사, 선교, 기도, 성경 말씀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교회 다니면서 열심히 새벽예배 드리고 특심으로 봉사해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목사님이라도 예수님 없이는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천국은 오직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습니다. 믿음? 네, 이런 믿음 있으신가요? 그런데 이런 믿음도 있어요. 건강 문제, 자녀 문제, 재정 문제 등 아니 요즘같이 바이러스가 전염병이 있는 이럴 때 이런 문제만 가지고 주여 주여 도와주세요 믿습니다. 이런 걸 믿음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이런 건 진짜 믿음이 아닙니다. 또 머리로 아는 믿음, 저 지식적인 믿음도 진짜 믿음이 아니죠. 네, 구원받는 참 믿음은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에서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믿음을 어떻게 하면 가질 수 있는지 목사님을 통해서 한번 배워볼까요? 예,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성경 66권의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또 보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는 것은 어떤 것인지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로는요,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주님께로 옮기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이 여러분이셨다면 이제는 나의 신뢰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입니다. 여러분의 신뢰의 대상을 예수님께로 옮기십시오. 두 번째로는 부활하여 살아계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또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인생이 끝나신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천국의 처소를 마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하십시오. 세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십시오. 성경에 보면은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건져주신 구세주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셨고 또 나를 가장 잘 아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는 나의 잘못을 뉘우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길에서 완전히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교통표지판에도 유턴 표시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를 향한 삶의 방향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삶의 방향 전환을 회개라고 합니다. 여러분 회개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제가 기도 인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제가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마련해 놓으신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복음을 잘 이해하고 잘 믿고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경에 보면은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도하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들으실 겁니다.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 그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삶을 다스려 주십시오. 영원한 생명을 값없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만을 신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약속하신 주님, 이 시간에 주님을 영접하였사오니 더욱 믿음의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며 또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살아갈 때에 그 인생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생길에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여러분은 주님을 영접하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성경 요한복음 6장 4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는 영생을 가질 것이다 가 아니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기로 이 시간에 결정하셨고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셨습니다. 이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천국의 백성이 된 것을 다시 한번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면 여러분 어디에서 눈을 뜨실 것을 확신합니까? 예, 우리 천국에서 눈을 뜨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다면 새롭게 태어난 생명에게는 영양 음식이 필요하듯이 그러니까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 영적인 양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조금씩이라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는 영혼의 호흡입니다. 우리가 숨쉬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듯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합니다. 제가 잠깐 어떻게 기도하는 것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다섯 손가락이 있는데 손가락 기도법입니다. 손가락을 보시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두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영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타 등등 여러분 감사하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세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서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의 죄를 또 잘못을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손가락을 보시면서 도와주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 저런 것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십시오. 마지막 손가락을 보시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한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를 받으며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